덮어요. 진심이야? 화끈한데?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이해해줘서. 이해한 거 아니에요. 선배 말대로 그런 심파 이해 코드가 내 뇌구조엔 없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날 클럽 사장으로 만들어. 진여사 움직여서 날 지주사 사장으로 지목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요, 아가씨? 말이 돼? 그게 진여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야? 당연히 월권이지.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세요. 옳게는 할수 있을 거예요. 또 해야 하고요. 둘 관계 드러나면 엄마 어떻게 나올진 둘이 더 잘할 거예요. 그걸 덮어주고 공모자가 되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건 클럽 사장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순간 난 보고할 거예요. 설령 내가 망가지더라도. 그냥은 안 가는구나, 이집 사람들. 일단은 후퇴해서 사장을 만들어 놓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지 않겠니? 진 여사가 오케이 하지도 않을 일이고 오케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더 궁금한 건넌김 여사가 불쌍하지도 않니? 공 회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신분이 미천하다고 아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남편이 죽어 쓰러지는데 저거 치워! 저거 치워 소리 듣는 김 여사가 넌한 번도 불쌍한 적이 없어? 그런 김 여사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런 일까지 시켜야 돼? 그런 일? 그래! 네 입속을 위해서 1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일! 나 10살 때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어. 한국의 엄마한테 전화해서 배 아프다고 했더니 엄마가 뭘 했는 줄 알아? 영어로 얘기하라고. 세상엔 허튼 돈이란 없다고. 돈 쓰면서 유학 갔으면 빨리 영어 배워야 한다고. 영어로 얘기하셨어. 나 울면서 영어로 얘기했어. 배 아프다고. 선배가 말한 그런 일, 우리 집에선 누구나 하는 일이야. 선배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이야. 난 올케를 우리 가족으로 승격시켜준 거야. 고맙네.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나는 고아고 너는 재벌인데. 둘다 가족이 없다. 둘다 불쌍하다. 더 정확하게는 네가 더 불쌍하다. 비아냥대지 마. 난 가족이 없어도 사랑받는 느낌을 아는데 너는 아니. 살인 누명을 썼을 때조차도 난 아니라고 날 위해 울어주고 날 위해 도와주는 그 느낌은 알아? 현진아. 선배가 알아야 할 건, 선배는 나한테 약점이 잡혔어. 그건 곧 내가 선배의 보스가 된 거야.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자신의 보스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길 바래. 제이케이 클럽은 대한민국 상위 0.01%들만의 사교장이야.
특권층 어쩌고 말 나올 수도 있다고. 가입이 아니라 자문위원이 돼달라는 거예요, 언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클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면. 뭐 그런 거라면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 한번 해볼게. 고마워요, 언니. 현진 씨는 이걸로 입 닫아주기로 한 거야? 실은 언니, 어려운 부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회장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네. 안 그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걸음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클럽 사장 선임이 곧 있다면서요? 네.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죠. 온갖 난장과 진통을 겪으며 지주사 전환 문제를 마무리했다. 이제 지주사 사장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니 토달 생각들은 말도록. 제이케이클럽 사장은 그네 네가 맡아. 어머니, 참. 아, 이러실 거면서 이 사람하고 현진은 왜 뺑뺑이 시킨 거예요? 엄마, 진 여사님하고 얘기된 건 그게 아닐 텐데요. 가서 진 여사한테 전해. 제이케이클럽 사장까지 지목하는 건 내정 간섭이라고. 깜짝 쇼는 진 여사를 데려오는 걸로 충분했다. 쇼는 거기서 끝냈어야 했다고. 어디 감히 너 따위가 JK그룹의 지주사를 넘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클럽 사장을 넘보다니요. 누가요? JK에서는, 이 정가원에서는 내가 모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 등 뒤에서 오가는 밀담, 술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회장님, 방금 인터넷에 JK에 대한 기사가 떴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라뇨? 지은이 동영상 기사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김 여사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 여사님이 한 변호사에 후원자란 기사입니다.
그게... 해명하지 마.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러자, 이 깜짝!